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을해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제일 중요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에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곧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보는 것이고요. 사주 축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축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인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이라고 하죠. 갑을병정, 목이경신, 임계, 즉 10가지 천간 중에서 몇 번째 글자? 네, 어저께 갑목에 이어서 두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과 음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양목인 것은 바로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을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같은 목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성향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쌍둥이다 하더라도 뭐예요? 쌍둥이끼리도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서로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듯이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크고 크고 위로 평천성을 가지고 곱게 곱게 뻗어서 자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전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유할 수 있겠고, 성향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하고 직선적으로 자라서 잘 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목 일간들 대체적으로 주관이라든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갑자 일주, 그 다음에 갑인 일주 등들이 되게 보면 성향들이 매우 곧고 약간 꼬지직한 면도 있으면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자존심이 안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그래도 강한 사주다라고 하면 되게 간녀지동인 사람들이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인을묘, 병호, 정사, 그 다음에 무진무술, 그 다음에 기축기미, 그 다음에 경신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해, 일주들, 간녀주 등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자기 주관이라든가 어떤 자존감 같은 것이 매우 강한 일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녀지동인 사람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그러한 자존심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제3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저 사람 너무 약간 독선적인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이렇게 왜 이렇게 조직 세계 어떤 이런 체계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그렇게 왕한 사람들은 어떤 조직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것보다는 자영업이라든가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것이 좀더 자기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좀 발휘하는 데 훨씬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간녀지동이라든가 일간이 왕하는 사람들은 조직체계 같은 데 있으려고 하면 좀 강한 조직체계죠.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위기질서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체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저런 조직 체계에 좀 적응해서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유기 질서가 체계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데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존심 강해가지고 윗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그래서 갑질하게 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바로 때려치고 이렇게 관둘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런 간녀지동이면서 좀 왕한 사람들이. 간녀지동 아니더라도 일간이 월령이 걸록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양인격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또 을목하는 뜻을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자꾸 제가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을목, 아까 갑목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을목은 뭐예요? 음목이기 때문에 갑목처럼 뻣뻣하지도 않고요, 견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직선적인 성향도 아니에요. 난초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난초라든가 넝쿨식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나무라든가 이렇게 전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는 잘 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목일관들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을목은 넝쿨 식물 같은 것, 예를 들면 뭐 나팔꽃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 화초 같은 것으로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휘면서 유연하고 부드럽단 얘기, 부드럽단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을목일간들이 가끔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을목일간들은 뭐예요? 자존심이 약뭐 강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을묘이추들도 간효지동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매우 매우 강한 성향을 갖는데 특성은 뭐냐면 갑목은 잘 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좀 견고하고 좀 무뚝뚝한 약간은 굉장히 고지식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존심 강하더라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하지 않고요. 겉엔 약간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속으로 외유내강형의 그러한 성품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솝우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참나무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바로 갈대죠. 갈대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바람에 잘 시류를 어떻게 잘 타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잘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목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볼 때는 을목일간들이 지구력이라든가 어떤 시류를 보고 시류를 잘 헤쳐나가는 어떤 돌파력 같은 경우는 갑목보다도 을목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동양지목으로 쓰는 즉 건물의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는데 을목은 화초이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을목을 베어봤자 대들보로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쓰임은 뭐냐면 바로 목화통명이 되는 거예요. 목화통명이 돼서 뭐예요? 화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쓰임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갑목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 내지 경금 내지는 신금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병화라든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초가 있으면 물을 잘 주고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게 되면 을목이 목화통명이 돼서 뭐예요?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해도 같은 목이라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목하고 화하고 비교할 수 하면 내지는 목하고 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을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을목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화사하게 피는데 그 존립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 중에 또 존재의 이유를 불렀던 가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끔 제가 노래방을 갔을 때 18번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식상에서 다른 노래를 이제 골라볼까 합니다. 그래서 을목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목화통명이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24절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배속되어 있느냐 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24절기 중에서 원래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뭐예요? 24절기는 음력 기준입니까? 양력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24절기는 태양력 기준, 즉 양력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절기는 그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입추는 2월 4일일 수도 있고요. 2월 3일일 수도 있고 뭐 2월 5일일 수도 있는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대개 이렇게 뭐
입춘 같은 경우는 2월 초순 정도에 있다. 대개 2월 4일 정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라 양력 기준이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 좀 있으면 이제 저기 대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해월에서 이제 또 자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대설이 들어올 때 제가 또 24절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후면 제가 또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해월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입동이 돼야 됩니다.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다른 술월이었고요. 입동이 지나면서부터 해월로 바뀌게 되면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겨울이니까 어떻게 돼요?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약간 좀 유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뭐 있냐면은, 길거리 나가면 이제 오뎅을 팝니다. 오뎅. 그래서 동그란 오뎅도 있고, 넓적한 거 이거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하는 오뎅도 있고, 또 오뎅 중에서는 얼큰한 오뎅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맛이 그냥 얼큰하진 않은데 그냥 국물이 맛있어서 먹는 그런 오뎅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는 또 오뎅집에서 잔치국수를 같이 팝니다. 3,000원, 아주 싸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거기 술을 안 팔기 때문에 눈치껏 소주 한 병을, 참이슬 한 병을 들고 가서 오뎅과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한 하게 되면 겨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과 그다음에 소주 한잔 먹으면 몸이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좀 몸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유 군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도 기후 자체가 자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매우 추웠어요. 엄청 추워가지고 발가락 동상 걸리고 손가락 동상 걸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논에 가가지고 눈 오고 얼음 얼면 썰매 타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때 뭐 방한장구라고 장갑이라든가 뭐 내복 해봤자 빨간 내복 이런 거 입어봤자 그렇게 따뜻하지 못했죠. 그래서 밖에 놀더라도 항상 뭐에 불을 지펴야지만 놀더라도 손발을 녹여가면서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추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에는 뭐냐면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정국이 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국이 언다라고 하면 동물들도 생활하기 힘들고요. 식물들은 다 얼어버리게 되죠. 사람들도 춥게 되면 밖에 나가서 오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노가다를 뛴다거나 현장 야외에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불을 지펴 놓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온열팩이라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그뭐 어느 분 탄핵할 때나 얼마 전에 또 여기 저기 또 우리 저기 촛불 집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겨울이었고, 얼마 전에도 뭐 겨울은 아니었지만 그런 가을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온열팩 같은 거잘 갖고 가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춥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져요. 추우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월, 자월, 추월에 태어났는데 어떤 일간이 됐든 간에 화가 없다. 이거 좀 많이 위험하다. 사주가 이렇게 발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화초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목화통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이 꼭 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병화를 봐도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를 봐도 목화통명이 되는데, 해자축월에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봐서 목화통명 되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따뜻해봤자 그렇게 크게 따뜻하지 못하죠.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지화로 보기 때문에,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이 병화는 겨울에 해동할 수 있는, 즉 따뜻하게 아주 할수 있는 조후의 공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반드시 봐야 될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없으면 정화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해월 자체는 수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월은 수왕절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매우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가 왕한 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안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수왕절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바로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하면 물이 돼서 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음에다가 을목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녹아서 물도 따뜻해지고 기후도 따뜻해져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 쉽게 말하면 겨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 주어서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을목이 뿌리가 촉촉해지고 땅도 흙도 윤택해져서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발코니에 철쭉이 있는데, 저희 집은 1월 정도가 되면 벌써 꽃이 활짝 활짝 다 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제가 꽃이 피게 되면 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버킨검이 아니라 을목은 해자축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왕한,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해월 자체에 수가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개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수 자체는 물이 이렇게 막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은 아니지만은, 겨울에 아주 엄청나게 추운데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보라든가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화 투모로우라고 하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시 현대 사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빙하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바로 그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세상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매우 넓은 그런 대지 땅들이 다 얼어버리게 되죠. 그죠? 해월의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재난 영화치고 특히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해저축월의 조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한파가 몰아닥칠 때 가장 뭐예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찢어다가 계속 불을 뗍니다. 그래야지만 그 한파가 안까지, 집 건물 안까지 안 들어와서 사람이 얼어 죽지 않을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찢어서 난로를 만든 것은 뭐예요?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햇볕이 쨍쨍 내려졌다라고 하면 그건 병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물이 범람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이 왕한 계절에 물이 한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이 범람하거나 중국의 황하강이 범람해가지고 전 국토를 갖다가 물바다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 국토가 물바다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물바다 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물에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간다라고 하죠. 사수동류라고 해요. 사수동류. 어떤 분이 오늘 저하고 상담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역마살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역참이라고 해서 말을 관리하는 그런 역참이 있었고, 뭐그 파발을 보낼 때 파발마라고 해서 그 말을 보관했던 이제 역참 같은 거. 지금 같으면은 따지고 보면 저 터미널 같은 데라든가 뭐 기차역, 전철역 같은 그런 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매우 분주하고 여러 군데 막 옮겨 다니기 위해서 차를 갈아타고 하는 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분주하게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나한테 역마살이 있느냐? 역마살 있으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역마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역마가 귀신이 아니라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특히 정관 같은 데가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정관은 명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관 운이 왔는데 그게 역마다 그러면 뭐예요? 진급을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죠. 갑자기 저기 저 말단 뭐였는데 줄을 잘 타가지고 갑자기 뭐 계장, 과장, 막 부장 줄줄이 막 쭉쭉쭉 이렇게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게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게
영마한테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급속 승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재성이 영모라고 하면, 영마라고 하면 뭐예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사업을 했는데 맨날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천만 원, 억대로 그냥 순간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도 해당이 됨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냐 도움이 안 되는 글자냐를 판별을 하시고 그것이 역마였으면 어떻게 돼요? 역마같이 빠르게 빠르게 좋게 나한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신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음양오행 생극자 재화로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약에 이 사주가 역마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수동주가 되면 목이 어떻게 돼? 물에 떠들어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안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또 기해년이 있잖아요. 수가 많은 사주가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부목이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여행 막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한 곳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였고 신살 아니더라도 신살이 아니더라도 식간의 특성, 십이지지의 특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주를 판단해 볼수 있다.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이 탔는데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파가 몰아친 것 같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범람하는 것과 같다. 물이. 그래서 을목 자체가 뭐예요? 사수동류 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을목이 사수동류 될 수.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수 동류 요거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요 사수 종류는 기토가 있을 때 임수가 애슬려서 사수가 동류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이거는 사수 동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사수 동류가 되는 게 아니라 기토가 물이 많으면 요거는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다시 바로 잡고요. 을목이 물이 많게 되면 이건 뭐예요? 수다 목 부가 된다라고 하죠. 수범 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저 선생님 오늘은 어저께 술을 드셨 참이슬에다가 오뎅 드셨는데 술이 아직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 강의를 꾸준하게 열심히 들었던 분 내지는 다른 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 근데 이거 사수동료 와씨 모르는 한자인데 대박이다라고 해서 받아 적으신 분들은 제 강의 시간에 그죠? 좀딴 한눈 파셨던 분 내지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수동료가 아니고 을목은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할 수가 있어요. 건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었고요. 예를 들면 한강에다가 흙을 한삽 갖다 모래를 갖다 부으면 그거는 이 한강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없고 오히려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수동류가 되는 것이고 을목은 여기서 부목이 된다 해서 수다목부, 수범목부 내지는 수다부목 이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다부목 이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저는 한자가 입력이 안돼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 글자를 잘안 쓰는가 봅니다. 제가 카페에서 요 수다부목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써드렸는데 그냥 정식으로 명리서에는 수다목부 내지는 수범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 반드시 무토가 있어 주어야지만 제방할 수 있다. 어떤 분들 선생님 이거 을신충이 아니 을신이 아니라 기하고 을하고 충이 돼서 이게 을목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은 삽질하지 않고요. 그냥 주인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저 기토는 일간 을목한테 파극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다른 을목 예를 들어서 임수가 아니라 을목이 여기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을목에 의해서 이 기토는 파극이 될 수도 있고 뭐 군비정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일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놈이 가져간 거니까 어떻게 돼요? 군비쟁제, 군것쟁제 하게 되면 일간은 돈을 번다, 잃는다. 당연히 돈을 잃는다. 이렇게 군비쟁제 하는 사람, 군것쟁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투기, 투자, 공동명의, 공동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쪽박 찰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해월의 병화는 절지, 포태법으로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병화 자체는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서 뭐예요? 사화에 뿌리를 둔다거나 오화에 뿌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인목 같은 데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의 공력이 커지기 때문에 해월의 한기, 해월의 한파를 따뜻하게 조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지지로 최소한 술토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 임수를 제방할서 을목이 수다 목부 수복 목부 되지 않는다. 기토는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임수 투출 안 했고 병화도 아직은 없어요. 자,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일단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주를 보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일간하고 월령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해를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안에 있는 지장간을 또 살펴봐야 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치용하지 않아요. 무토가 해월에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월은 바로 갑목과 임수만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해 중에 있는 본기 임수가 투출되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수 가지고 격을 잡아요. 이건 뭐예요? 바로 정인격이죠. 왜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태어난 이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수가 목을 생해 주어서 수생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임수는 인성, 즉 정인에 해당이 된다라서 정인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여기 갑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갑목은 해중에 있는 지장간 갑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을 잡긴 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갑목을 봤다고 해서 이걸 겁제격으로 논할 것이냐? 사주 격에는 겁제격 내지는 비견격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이 좀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그냥 정인격으로 그냥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정인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해월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장생에 해당이 되지만 똑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갑목은 대리목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잘 부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을목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목이 돼서 물이 많게 되면 바로 인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을목이 해월의 장생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좌쇠로 봐야지 모왕좌상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모왕좌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을목이 물에 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이 일간이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모왕자세 하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신금이 토가 많아져도 모왕자세가 되는 거고요. 경금이 토가 많아져도, 왜냐하면 토생금에서 금 입장에서는 토가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수 입장에서는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것도 모왕자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왕자세가 되면 인성은 왕에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챙겨주고 싶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진짜 물고 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막상 애기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포부가 있고 한데 엄마가 다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치근덕거린다 이거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자꾸 간섭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결혼할 때 남자 만나는 것도 너는 누구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식이
숨 막혀주고 숨 막혀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집그 우리 집이 아니지 돼지 키울 때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돼지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돼? 새끼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었는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성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모황 자세가 되면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 있어요. 모황자세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부모님이 나한테 대한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엄마,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고 자식으로서 자식으로 낳긴 하는데 너무 간섭도 안 해주고 해서 너무 서운한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 이러한 모황자세는 너무 많이 신경을 써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형제 자매가 좀 많으면 괜찮아요. 비견급제가 많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쪽 자식, 이쪽 자식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외동딸이다, 외동아들이다 싶으면 이건 거의 뭐 마마보이가 이런 마마보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해서 그런 것은 좀썩 좋지 않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이제 약간 모황자세가 되면 재성으로서 인성을 약간 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극인. 재극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으로서 요이 재자는 재성을 뜻하는 거고요. 요거는 인성을 뜻하는 거에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죠. 이게 인성, 그 수가 인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거는 무토 같은 것은 해수가 인성이고요. 무토는 재성인데 토가 수를 극해서 이건 재극인 하는 것인데 재극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카페에서 본 거예요. 재극인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극인에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탐재파인이 있어요. 탐재파인 이걸 가지고 괴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거와 상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용재파인 이거는 뭐냐면 탐재파인, 탐재괴인은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반대로 용재파인은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탐재파인, 용재파인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용신인 인성을 파해서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하는 것이니까 인성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되는 거 이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수 오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수가 세 개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봐요. 탐재파인, 탐재괴인이 아니라 이거는 용재파인이 되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해 가지고 을목이 부목이 되는 것,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수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요 무토는 뭐예요?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극인도 이것이 탐재파인 되느냐, 내지는 용재파인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지, 재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매우 엄동 추운 중에 다시 일지에서 해수를 본거 올해 을의일지라고 그랬죠. 을의 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사람이 인자합니다. 일지 인성 일지 좌의 인성이기 때문에 어질고 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월이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이렇게 화토가 왕할 때 태어났을 때는 저 인성의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측은지심을 갖고 사람을 많이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온정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월에 다시 일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그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가 적당히 있으면 인자하고 온화한 건데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면 오히려 사람이 모질고 개인주의적 심하면 이기적인 사람도 될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오행은 적절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적절한 것을 지나치게 적절한 것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지나치게 없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연지를 놓고 보더라도 또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천간으로 임수 내지는 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을목이 이거는 십중팔구는 뭐예요? 수다목보, 수범목보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 여기다 대고 임수 투출했다, 계수 투출했다가 뭐예요?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면초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연간에 있는 기토, 이거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기토는 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동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데다가 오히려 월간의 을목이 다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의 얘를 사정 없이 사당 없이 안다리걸께서 후려치어서 잡아뜨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기토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제가 이렇게 또 기토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해중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또 이렇게 나라도 이상한 눈초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해중 안에는 지장관이 무토, 갑목, 임수가 있는데, 해중에 있는 무토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해중에 있는 무토뿐만 아니라, 자, 인중 안에도 지장관이 뭐가 있나요? 자, 인중 안에도 무토도 있습니다. 무토, 병화, 뭐예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중 안에도 무토가 또 있습니다. 그죠? 신중 안에 무토, 경금, 그다음에 이거 바뀌었네요. 그죠? 임수, 그다음에 경금 이렇게 있고요. 또 사해도 또 무토 뭐예요? 그다음에 경금 또 병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 안에 있는 얘는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씁니다. 용신으로 치용하거나 격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해수 안에 있는 무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 인중 안에 있는 무토 잘 쓰지 않습니다. 신중 안에 있는 무토도 잘 쓰지 않는다.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 뭐 부득이하게 쓸수 있는 뭐 경우가 뭐 어쩌나, 뭐 제가 본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쓴다 하더라도 공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쉬운 말로 뭐예요? 저기 큰 한파가 몰아 닥쳤을 때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패딩은 아니고 여름 봄낯이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운 곳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없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더라도 한기를 막아내는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죠. 영하 20도 됐는데 난닝구바람 바깥에 나간 거가 똑같죠. 물론 난닝구라도 입는 게 낫겠지만, 그치? 그래서 해중부터 인중부터 신중부터는 그냥 이거는 좀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사중부터는 이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쓸수 있다, 용신으로도 쓸수 있고 격으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무 때나 뭐 해중부터 이런 거 꺼내서 쓰고 그러면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죠. 막안 써도 될 거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보면은 참또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들면서 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오기도 하고, 또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쓴다라고 뭐 우기면은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요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이 3주까지는 뭐예요? 화가 하나도 없다. 다 땡땡땡땡 얼어져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을목 물에 떠내려가다가 얼어서 뭐예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토도 중요하지만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토보다는 뿌리 있는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화가 없으면 다 얼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초부터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갑목부터 시작해서 뭐 12 지지, 천간합, 천간극, 지지충, 지지합, 뭐 지장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기초를 배우셨던 분들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기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하면 제 강의가 더더군다나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초학자, 처음 배운 사람들은 기초를 몰라서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둘러서 이제 기초 강의를 좀 만들라고 합니다. 기초 강의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한 어떤 연장 같은 거죠. 기초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이 강의가 굉장히 이거 들을 때마다 뭐 별로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야말로 이제 중급 반열에 올라섰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통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일치월장에서 고급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또 실전 사주 분석, 실전 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또 파트를 또 열심히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요즘 계속 게을러지기 때문에 잘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좀 반성하고 이슬 좀 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좀 알찬 강의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진 강의는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빠지지 않게 계속 들어주시면은 기초를 토대로 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이러한 사주는 성격이 이렇다, 이런 사주는 부모하고 관계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쉬운 말로 실전 통변하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것만 너무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주 보는 눈을 떠야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앞장서 가기보다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또 명리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병자씨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해수, 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지지로 완전 수국에 형성돼 있죠. 선생님 병화라고 하나 얻었네요. 이거 굉장히 그래도 뭐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어디에든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천간에 있는 것이 힘을 받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절지라고 했죠. 절지 매우 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인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사화라든가 우화 같은 것이 있어줘야지만 병화가 그래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지지로 다 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다 화를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종격이 되려냐? 이거 종격 안 돼요. 왜냐하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목화운, 즉 봄, 여름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그나마 좀 발복할 수 있고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봤으니까 제일 끝에 정해시도 똑같아요. 정해시도 이건 지지로 해해해해죠. 완전히 사람의 해해해해가 이렇게 되죠. 인성 이것도 너무 많은 것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십중팔구는 뭐예요? 수다 목부가 되죠.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 뭐예요?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 을목이 병화를 받든 정화를 받든 내가 식신상관을 보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성이 그 내가 하려고 하는 불을 갖다가 부모님이 자꾸 꺼뜨리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말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좀 날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너는 만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또 다른 시 보면은 무인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해수 있다 하더라도 요 해수는 뭐예요? 이 인목하고 인해 합목 돼요. 인해 합목이 되죠. 그래서 목이 살아나니까 수가 목을 생활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거 있지만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은 뭐 말씀드렸지만 인해 한목에서 목이 왕해지는 건 왕해진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불씨를 가지고 있어서 불을 피워서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재료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이렇게 있게 되면은 뭐에 수가 범람하더라도 이 무토로서 재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장 무기를 내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습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서 한습한 것을 더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기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인해 한목은 아니지만 해묘 한목이 되죠.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원래는 삼합이라고 하죠. 삼합이라 삼합은 해묘 미 목국을 완전한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죠. 목국이 되면 완전한 삼합이 되는데 글자 하나, 밑자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요. 이것도 목이 왕해져서 일간 을목이 뿌리를 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수의 기운을 이렇게 좀 빼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외동딸 내지는 외아들 있는 것보다는 자식이 많으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뭐예요? 모황자세한 그러한 기운이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무인시보다 안 좋은 건 뭐예요? 김효신은 아까 인에는 인중병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김효신은 화가 없 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무인시나 기묘시나 뭐 무토나 기토나 뭐 임목이나 묘목이나 똑같이 토하고 목 있는 거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무토하고 기토하고 제가 다르다 그랬죠. 수가 왕할 때그 수를 이렇게 제방할 수 있는 것은 기토는 안 되고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묘목이 있고 같은 임목이 같은 목일 것 같지만은 묘목 안에는 화가 들어 있지 않고요, 임목 안에는 병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로 보면 기묘보다는 무인이 훨씬 좋은 생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사시를 한번 보죠.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해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화 중에 사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지장간 병화 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수하고 사화가 충이 되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약간 충파를 당해서 깨졌고요. 그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를 생해 주는 역할 내지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극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목 일간이 저 신금을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않다. 만약에 여자 사주였다.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가 일찍 남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날까요? 아니면 안 좋은 남자를 만날까요? 이런 건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 역시 빨리 목화운을 봐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오시를 봤잖아요. 오시 그냥 그나저나 뭐 천간으로 투출한 병화 내지는 천간으로 투출한 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화 봤으면 그래도 그나마 불씨 뭐 성냥 라이터라도 갖고 있으니까 장작이라도 좀 모으면 뭐 모닥불이라도 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임수가 투출한 것이고요. 해월에 일지, 연지까지 해수가 세 개인데 임수투출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황하강 넘친 거하고 똑같고요. 바다에서 쓰나미 물려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을목이 저 많은 임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분명히 인성 때문에 이거 큰 해를 보게 되고요. 인성이 많으면 문서 잡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해서 문서 잡고 어떻게 돼요? 인성 때문에 내가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큰 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겠죠. 운세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건 금수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하고 빨리 목화운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때부터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을류시도 천간 갑을목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수만 너무 망한 중에 생시에서 신금 유금 보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차라리 병술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병술시. 병술시가 되면 천간 병화가 있잖아요. 천간 병화인데 병자신은 뿌리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 병술이면 술의 간신이 화고거든. 화고 포태법상으로 화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뿌리를 줄수 있어서 그래도 병자신보다는 조우하는 공력이 있겠고, 수가 많은 중에 술 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는 뭐예요? 수가 넘치지 않도록 잘 제어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 때문에 병자시에 비해서는 저 같은 경우 병술시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어떻게
대입해서 보느냐에 따라 사주가 확확확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카페 이런 데서 보면은 특히 유명인 사주를 볼때 3주만 놓고 이렇게 사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실력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3주만 놓고 4주 보면 안 돼요. 3주만 놓고 보는 건 3주를 보는 것이 4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이런 구성은 자기가 할줄 알아야 돼요. 3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연예인 생시로 있고 뭐 인터넷 같은 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년몇월 며칠까지만 나와 있고 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 연예인 사주인데 뭐 올해 뭐 백상 예술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연예인이 왜 좋을까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3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떤 시였기 때문에 백상예술대상에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추론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생시 모른다고 해서 3주만 놓고 봐서 충이 돼서 이렇게 안 좋고 이거는 합이 돼서 좋은 것이고 뭐 천덕기인 있고요, 월덕기인 있어도 상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역수를 공부하는 사람 내지는 역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시를 모를 때는 최소한 내가 이 시는 어떤 시일 것이다라고 추론해서 그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렇게 이론 구성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좀 사주를 정확하게 다 맞춰놓고 나서 해야지 3주만 본다 내지는 일주만 어떤 것도 일주만 보죠. 일주만 요 일주만 어떤 분들은 또 월지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다 그냥 단식 판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